이찬원이 사고를 당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무슨 사고를 당했고 어디를 얼마나 다친 것인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사고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그저 사고라는 두 글자로만 말하고 있을 뿐 교통사고인지 낙상사고인지 추락사고인지 무슨 사고인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약속된 2주가 된 지금 그가 돌아올 수 있을지 의혹만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팬들은 이찬원의 활동 중단에 대한 결정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에 대해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연예인 본인 또는 소속사가 나서서 어떠한 사고를 당했고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를 상세히 밝혀 팬들의 걱정을 가라앉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이번 소속사 초록뱀의 최초에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8일 오전 이찬원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나 당장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회복을 위하여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아티스트는 당분간 스케줄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입장문에서 밝힌 사고가 도대체 무슨 사고인지 소속사는 끝까지 함구했고 이로 인해 팬들은 이찬원이 무슨 사고를 당했냐며 왜 밝히지 않고 있는지 활동을 며칠도 아닌 2주나 쉬어야 할 정도가 과연 경미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이찬원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소속사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팬들은 많은 의혹들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의혹은 많은 스케줄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공표되고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대부분 취소를 결정했을 때도 다른 가수와 달리 그 머나먼 전남 화순군까지 직접 찾아가 현재 국가에도 기간이라 노래는 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다. 라며 관객에게 양해를 구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야만 했고 처음에는 일부 관객들이 그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한 남성은 무대에서 내려온 이찬원에게 가까이 다가가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매니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죠. 가수 이찬원 역시 공연을 하지 못해 기다린 팬들에게 미안한 감정과 이번 참사로 많은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교차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힘들 텐데 차량을 이용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그것도 하루 안에 왕복으로 갔다 오면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마련인데 이찬원이 아직 나이가 젊지만 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도 그나마 버텨왔던 것이지 아무리 젊은 체력이라도 그것이 누적되면 그 누구도 나중에는 골병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도 이찬원이 매번 예능 프로에서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브라운관에 등장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느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찬원 본인은 그나마 차량 이동과 동시에 수면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를 케어하는 매니저는 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매일 장시간 운전을 하려면 전방의 도로 상황에 끊임없이 집중을 해야 하며 운전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각종 스케줄과 컨디션까지 챙겨야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가 누적되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인지를 끝끝내 숨겨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고정 출연 중인 프로만 KBS ETV 부르의 명곡 옥탑방의 문제아들 JTBC 톡파원 25시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고 31일 첫 방송되는 새 교양 프로그램 과몰입 인생사 MC로도 발탁되어 현재 5개 프로의 고정으로 출연 중이고 한두 시간짜리 예능 프로 한 편을 녹화하는 데는 10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하는데 거기에 각종 지방 행사의 매체 인터뷰와 그 밖에 곡 작업을 위한 누군가와 무대 준비 등 너무나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속 연예인과 그를 케어하는 매니저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혹사시킨 것이 결국에는 누적된 피로로 인한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소속사에서 말한 2주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민호와 영탁 그리고 박현빈이 그의 공백을 채워줬지만 형과 선배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신 출연을 부탁할 수도 없고 오늘 방송될 화밤은 이찬원은 개인적으로 사랑의 콜센터 이후 약 2년 만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질 수 없을 텐데요. 과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온다면 이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이 나는 걸까요? 이찬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팬들도 걱정을 덜할 거고 만약 이찬원의 피로 누적이었면 더 휴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지 그러지 않고 약간의 사고라는 말과 경미한 부상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단어로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니 듣는 이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회사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길래 그 정도도 말해줄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의 소속사가 규모가 작은 중소기획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의 소속사 초록뱀은 우리가 알만한 A급 연예인이 수십 명이 소속된 회사로 장윤정과 도경환, 박지현, 김희재, 양지은 등 50명이 넘는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 업계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돌아가는 회사라면 주먹구구식의 일처리가 아닌 내부의 매뉴얼과 절차가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연예 사업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업과 리튬전지 등 화학산업이까지 손을 뻗으며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연 매출 1000억대의 대형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치킨 브랜드 중에서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는지요? 전국 250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이 브랜드가 바로 초록뱀이 하고 있는 가맹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이찬원의 사고에 대해 숨기고 있다는 건 사고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현재까지 팬들에 의해 밝혀진 것은 이찬원이 당한 사고는 교통사고이고 활동을 며칠도 아닌 2주나 중단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면 경미하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수준의 사고이며 그의 사고 원인에 회사의 실수가 있었기에 밖으로 이 내용이 나간다면 회사의 발전에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떤 사고인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추리일 것입니다. 오늘 밤 화밤에 나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